샬롬 CTS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고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성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 건축자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꿈을 가지고 또 열정을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수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목수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목수를 가리키는 헬라어 이 텍톤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 건축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수 대신 또한 건축가 대신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흙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자 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이해 본다면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재료들이 눈에 들어와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세 가지 재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입니다. 건축 재료 가운데 가장 단단한 재료입니다. 돌을 녹여서 철 성분만을 추출하여 얻어진 재료입니다. 엄청 강하여 큰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될 경우에는 쉽게 부서지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철과 상대되는 재료가 바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자란 생명체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이 용이하여서 주로 내장재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재료이지요. 그러나 해충이나 화재로부터 쉽게 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과 나무의 중간재와 같은 돌이 있습니다. 돌은 단단하면서도 철처럼 쉽게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강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흔하지요. 반면에 무겁고 거칠 뿐만 아니라 일단 깨지게 되면 다시 붙이기가 어려운 재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건축 재료로 철과 나무 그리고 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혀 섞이지 않는 재료들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시고 각각의 재료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성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어떤 건축 재료에 속할까요? 철, 나무, 돌. 사실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편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놀라운 작품의 재료로 쓰임받기 위해 오늘 내 삶을 최고의 건축가이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